안녕하세요.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의고사 이제 4회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가 틀리는지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틀린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 똑같은 문제는 실제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올지언정. 1번 법인인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틀렸죠? 분사무소 지사 지점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라고 했죠?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예,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사무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X,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해도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 3개월 이내에 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예, 지정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지정신청일로부터가 아니고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는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5번에 보면은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것을 정리해놨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6번하고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6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1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7번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는 전부 6월 이하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3월 이하 업무 정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3월 이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3월이지 3월 이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모두 6월 이하입니다. 3월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건 X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은 3개월이 있기는 합니다. 3번도 계약서와 관련된 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역시 1, 2, 3번 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똑같이는 물론 안 나오고 이 파트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틀린 것인데 3번,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라든지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현재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게 이중계약서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이중계약서 작성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보면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4번에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다섯 개를 정리해놨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에는 이중계약서라고 나오지 않고 4번하고 1번처럼 4번 1번 이게 이중계약서입니다. 표현을 꼭 이중계약서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계약서,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이게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별로 말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예, 상가, 건물, 임대차, 주택, 임대차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1번에 있는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의 경우는 앞 6자리에 한한다. 요거는 거래 당사자만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가지고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계약 당사자만 인적상 필요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잖아요. 그 확정일자 받은 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4번에 1번인데 이건 별로 많이 강의하지 않았는데 기출문제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기출문제도 100%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네 문제 정도는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36문제 정도는 비교적 중요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4번의 답 1번입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제가 프린터 운영위원회 위원회 4개를 내드렸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에 대해서 내드렸습니다. 그걸 비교해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5번에 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6조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주택이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26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번에 보면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똑같습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30명이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했죠. 홀수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30명이면 30명 다 출석해서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조문에 3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위원 숫자 다 기억해야 됩니다. 맨 위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인데 이 19명 중에는 협회 회장과 협회 임원, 즉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비교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5번에 답 5번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기억. 니언은 개업공개서는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만 하면 되고 관계증서 4번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설명도 하고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부할 의무는 없다 X입니다. 디귿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2주 이내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디귿 리얼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 보수는 감정가 1.5%가 아니라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 1.1%가 아니라 1.5% 이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 1.5%가 서로 바뀌었죠.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실비 최대 3번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실비는 4번에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번에 있는 것처럼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 사항 증명서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7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2017년도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 평균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이죠. 이용 제한이 완화돼야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강화되는 게 아니고 완화되어야 합니다. 완화되어야 땅값이 올라가니까 강화 X 완화로 고쳐야 맞고요. 틀렸습니다. 1번 그래서.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맞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70주파 이렇게 해서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7공주파, 7공주, 7공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 틀렸습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7공주파를 기억하십시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인이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해제, 축소, 재지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그래서 5일 X입니다. 이거는 해제, 축소이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자, 기억에 보니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X. 니어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머리 굴려서 옮겨도 소용이 없다. 휴업, 폐업. 이전해도 소용없다.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가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 그래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디귿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반드시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즉시 반환입니다.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도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면적 없이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정정신청도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전자문서 안 됩니다. 폐업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4번 휴업기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설 등록 후 3월 초과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예, 3월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결격 사유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죠. 1번 선고 유예받고 1년이 경과된 자 했는데 선고 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기소 유예나 선고 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지만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어야 유예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5번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초일 산입 불산입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등록 취소 받은 날부터인지 다음 날부터인지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초일을 산입하는지 불산입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3년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결격사유에 그 3년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격사유 3년이 3번 나와요. 등록 취소 3년, 자격 취소 3년, 이 법에 의한 벌금 받고 3년, 금고 이상 형 선고 받고 집행 종료된 날부터 3년, 3년 4번 나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1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결격사유가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12번에 1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소속공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인에 사용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합니다.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12번에 1번이고요. 13번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취소 세 개만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인데 취소 세 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그다음에 등록 취소. 그다음에 지정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세 개만 청문 실시합니다.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때는 청문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 취소 세 개인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지정서를 반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소 세 개 반납하고 취소 세 개 청문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이기 때문에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중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3번 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도 절대적 취소 4번에 양도되어 한 경우 절대적 취소 4번에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청문해야 됩니다. 13번의 답 2번입니다. 14번 최우선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파주시의 경우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죠.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우리 서브노트 120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는 29번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있습니다. 29번에 있는데
개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특별시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이 아닌데 세용화 정용화라고 CN블루에 있죠. 과수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입니다. 세종, 용인, 화성 이 세 개는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를 받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것으로 파주시가 신설됐습니다. 물론 파주시 빼고도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산시 이런 것은 원래부터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파주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주택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상가를 보면은 그러면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9억은 이하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6구는 54라고 했죠. 6구, 그 다음에 광역시는 54, 6구 54,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것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대개, 대개, 영덕 대개를 사라고 권했다. 표준 영덕 대개를 사라고 권했다. 비싼 거. 이게 뭐냐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건 여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것, 그 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럼 이 금액을 초과하면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게 부산이 있고요. 그런데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받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세용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세파화가 있습니다. 세파화. 파주는 또 여기에 들어가요. 파주. 물론 용인은 옛날부터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아요. 이번에 신설된 게 세파화라고 해요. 세종, 파주, 화성.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대전의 블랙홀이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 대전 시민들을 세종에서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세종은 계속 집값 올라갈 겁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인구 80만 명 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인책을 쓰니까 집값이 세종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세용화, 세파화 이걸 구분하시라고. 여기 주택은 세용화가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를 받아요. 상가는 세파화가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요. 환산보증금입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를 받는 금액은 최우선 면제를 받는 기준 금액은 역시 환산보증금인데 서울에서는 얼마냐면 서울에서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우선 면제를 받을 때는 부산은 과밀억제권에게 해당됐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그냥 광역시입니다. 부산은 그냥 광역시다. 마찬가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파화가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가
최우수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 29번, 29번 또는 서브노트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120페이지하고 또 뒤에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다 개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자,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답이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도 한 문제 정도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16번 맨 밑에 보면은 16번 맨 밑에 보면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가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개공. 개공이 계약 공개사지요.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7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치 명의자가 아닌 사람 뭐가 나왔냐면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번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세 군데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해석상.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하나 더 적어놓으면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이 뭐냐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계약금 등에 해당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만 암기하면 된다. 자, 그래서 15번에 보면은 15번에 틀린 것은 답이 1번입니다. 1번. 예, 우리 암기 프린터에 보면 수수료 정리해 놓은 게 52번에 있는데 52번에 동그라미 16번, 동그라미 15번에 있습니다. 15번, 16번. 15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16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요거 해설을 보면 좀 매끄럽지 않게 돼 있어요. 해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요거 15번에 대한 해설. 뭐 문제의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 계약금 등의 해설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놨어요. 제가 해설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즉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권고 제도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면 잔금 치르고 등기가 있는 게 받는 거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그 예치금에게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16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나요? 13번에 보면은 2018년 12월 10일 최근에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인데요. 투기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있는데 투기지역이 가장 문제가 심한 곳이죠. 투기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고요. 그 다음에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인 주택법의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 우리 암기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2018년 12월 10일 날 개정된 게 증여받은 돈이 얼마인지 상속받은 돈이 얼마인지 대출받는 경우 기존 주택 유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암기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2번 건축법상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 주택법 등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3번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제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하려는 자가 누구냐면 개업공개사나 또는 법무사일 가능성이 많죠.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 아니라 50일 이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신고하려는 자 즉 개업공개사나 법무사에게 제공을 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들이 대리를 하거든요. 어차피 등기 신청을 대행하니까. 16번의 답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